대출금 원금에 이자, 알아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줄 알아? 거기다가 아가씨 생활비에 용돈까지 우리더러 내라 그러면 어떡해? 어머니 땅 팔리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놈의 땅 타령은 이 집 살 때도 그 땅 팔리면 집장만 해주신다고 해놓고 결국 안 팔려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잔금 마련한 거 몰라? 엄마 돈은 갚아주시겠다는 게 언제 땅 얘기야? 아, 당신 진짜 왜 이래 치사하게? 치사? 집안일에 회사에 이젠 아가씨 밥에 속옷 빨래도 모자라서 용돈까지 바쳐야 해? 치사하긴 누가 치사하다 그래? 아야 알았어 알았다고 장모님 돈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어째 누가 무대팔 무대다리인 줄 알아?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그만둬 회사. 어떻게 아깝게 그만둬. 알아 어릴 때 그 고생하면서도 다녔는데. 그러니 네 몸만 상했지. 산후조리 제대로 못해서 여기저기 아픈 거 아니야.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고. 그 대출금 내가 갚아주마. 안 돼 엄마. 신우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며? 혜인이가 그래? 말하지 말라니까. 지 언니가 곁에서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데 보기 좋겠어? 어차피 집안일도 회사일도 니 차지면 회사 간도. 건강 잃어봐야 너만 손해야. 그리고 혜인이는 집에 데려갈게. 출퇴근길 멀어도 어쩔 수 없어. 혜인이는 나 힘들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. 오히려 알아 공부도 가르쳐주고 난 좋아. 아, 뭐? 회사를 그만둬? 말했잖아 힘들다고. 아, 대출금은 당신은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?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출금 꽤 많이 남았는데 나 혼자 갚으려면 생활이 힘들잖아. 엄마가 갚아준대. 장모님이? 대출금 갚아주면 이 집 완전히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. 당신 그걸 알아야 돼? 당연히 알지. 아유, 장모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해야겠네. 은지야. 어휴, 왜 이렇게 늦었어? 12시가 다 돼가는데. 공부하느라. 아유, 그러다가 몸상해. 적당히 해. 알았어, 오빠. 잘 자. 잘 자. 아니?